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가을. 농부의 손은 쉴 틈 없이 바쁘지만 마음만은 뿌듯하다. 멋지는 엄마, 튼튼한 엄마, 눈물 안 흘리는 엄마, 그런 것 키워주고 싶어요. 땅처럼 나무처럼 아이들에게 든든한 엄마이고 싶다는 그녀. 그녀의 꿈은 농부의 마음과도 닮았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용감하고 씩씩한 천상 농부. 응웬 티다우의 풍성한 가을을 만난다. 이거는 미치겠네. 알 굵고 맛 좋은 감이 많이 나기로 유명한 감의 고장 청도. 그래서 청도에선 흔한 일이 감농사다. 10년 전 한국에 온 티다우 씨 역시 결혼 후 가장 먼저 배운 일이 감농사였다. 힘들죠. 맨날 하루 종일 여러 개 하는 애 보고 있는 애 뒷목이 아프는 거예요. 가금 한 번씩 따이면 감에 똑 떨어졌으면 눈이 맞고 멍이 들었고. 10월은 한 해 감농사가 결실을 맺는 때다. 티다우 씨의 정성을 담뿍 먹고 자란 감나무 180그루 가지가지마다 감이 주렁주렁 열렸다. 평소엔 티다우 씨가 농사를 도맡아 하는데 수확철을 맞아 대구에 사는 시아주버님의 시어머니까지 일할 수 있는 온 가족이 총출동했다. 시도 없으니까 먹는 거 변하는 거. 묵도 좋고 맛도 좋고. 근데 가게에 전혀 좋겠다 그랬죠. 가격이 안 좋아요? 응? 가게 이번에 가게가 좀 차니까 감량이 좀 해야죠. 사니까 어떻게 하는지 몰라. 감값이 좀 많이 있거든요. 작황이 좋아 신이 나다가도 값을 생각하면 또 한숨이 난다. 수확한 감을 그대로 파는 것보다 가공해서 팔면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다. 껍질을 깎아 꾸덕꾸덕 말린 감말랭이는 요즘 인기 좋은 청도 특산품 중 하나. 감말랭이를 더 많이 만들려고 지난해 감 깎는 기계까지 들여놨다. 패는 거는 이거 기계는 못 꺾거든요. 이거는 손으로 하는 거야. 얘는 이상한 나와가지고 모양이? 예, 모양이 이상한 나와가지고 그래서 손으로 깎는 거예요. 모양도 속도도 기계에 뒤지지 않는 솜씨. 하루 수백 개씩 감을 깎은 결과다. 잘렸습니다. 재수가, 오늘 시험 어때요? 잘 보고 있어? 국어 100점, 수학 90, 통합 95. 우와! 오! 아우, 시험 잘 봤구만. 대박이다. 잘했어.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예쁜데 예쁜 집만 골라 하는 아들 재석이. 하루 종일 바빠 크게 신경을 못 써주는데 공부를 곧잘 해서 엄마에게 큰 기쁨을 준다. 심심했는데. 기특한 아들 얼굴 마음껏 쓰다듬을 새도 없이 다시 고추밭에 나왔다. 이거 부끄러워요. 제 나라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이거 보면 진짜 웃기는 거예요. 사람 맞는가 개미 맞는가 엉덩이 쭉 나와가지고
제 처음에 어머님이 이거 제 보고 밀으려고 했는데 내 부끄러워서 못 미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해보니까 무릎 아프는 거예요. 그때부터 깔에 안전해가 제가 피는 거예요. 감수하기 바빠 며칠 못 들렸더니 고추가 너무 익어버렸다. 아무리 바지런을 떨어도 끝이 없는 게 농사일이다. 풀꼭지 이거 하나 꼽아줄래? 풀꼭지? 새파란 거 요거. 예, 뭐해요? 된장 찔게. 된장 오늘 그 탄데 항에도 없어가지고 그래. 예예예, 예, 예. 지금 땄어요. 꼬꾸라지가 난 따뜻한 아이고 하나 보면 얻어가가지고 된장 끼를 먹으러 싶어 이었는데. 꼬추 따면 좀 땄어요. 책장이는 거. 이제 설이 오면 못 쉰다 이거. 예, 그래서 빨리 따려고 했는데 집에 까매 때문에. 아이고 보지라는 거 그래도 오만 거 다 하고. 오만 다 하면 잘하면 되는데. 드세요. 그럼 드세요. 당순이에요. 당순. 당순. 예. 아우 당순이 가지고 왔구나. 난 없는 수 이거 하나 가져가고. 이거 말라고. 이거 남는데. 물론. 안 먹는데. 이거 먹는데. 모르겠다. 한 집 건너마다 친척들이 사는 집성촌에서 티다오 씨는 어른 공경하고 일 잘하기로 칭찬이 자자하다. 땅콩, 고추, 그 다음에 그 흰콩, 매주 만드는 콩이 있잖아요. 그 깜망콩, 들깨, 그리고 고구마, 그 감, 또 뭐지? 생각 안 났네. 낯선 땅에 적응하기도 힘들었을 10년 만에 한국 농사를 완벽히 배울 만큼 그녀는 참 열심히 살았다. 결혼한 그해 시아버지는 사다리에서 떨어져 거동이 불편해지셨다. 지난해 위 수술을 받은 시어머니도 건강이 많이 약해지신 상태다. 대부분의 농사일과 집안일을 혼자 해내느라 바쁘고 마음이 급해 저절로 손이 빨라졌다. 평생 그런 사니까 뭐 피곤하는 거 피곤하죠. 근데 뭐 어쩔 수 없고요. 계속 그런 일하니까 바쁜 놈도 바쁘고 집안에 일하다가 끝나고 돈 좀 버려줘. 빨리 밥 먹고 엄마가 시간 다 됐다. 늦게 퇴근한 남편과 처음 마주한 밥상에서도 찬찬히 얘기 나눌 마음의 여유가 없다. 저녁에 또 일이 있기 때문이다.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융덩. 티다오 씨는 벌써 9개월째 이웃 동네 고3 학생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고 있다. 옷장. 짐대보. 짱. 아까 틀리는 것. 야짜이. 증. 맞아요. 수남장. 양깨. 앞에는. 너무 바빠 처음엔 거절했는데 학생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에 일주일에 세 번 과외를 해주고 있다. 발음 어려우는 거 나옴. 베트남 친척들에게 부탁해 좋은 교재를 공수해올 만큼 수업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할수록 그만큼 보람을 느낀다. 뭐 그쪽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도 되고 싶고 아니면 기업에서 뭐 베트남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쪽 가서 뭐 통역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한국 생활에 많이 있잖아요. 이주여성에 결혼하는 분은 많으니까 아마 한국 사람이 베트남어를 조금씩 배워도 재워주는 거예요. 베트남 말을 한 줄 알면 우리나라 문화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건 마음에 먹고 있는 거예요. 과외 수업을 마치고 그녀가 향한 곳은 농학 연습장이다.
이재욱 씨뿐만 아니라 30여 명의 단원들 모두 농부들이라 낮 시간엔 도통 짬이 안 나 이렇게 늦은 밤 연습을 하고 있다. 1분 그리기만 하고 이거 틀린다 1분 갖고 1초 다당 다당 다 시작 그녀는 농악단에서 장구를 친 지 3년 반째다 아우 땀이 난다 수십 년 농악을 했다는 연배 높은 어르신들에 비하면 갈 길이 멀지만 이젠 제법 함께 어울리는 흥과 신명도 느낄 수 있게 됐다. 젊은이가 드문 농악단에서 티다운은 귀중한 인재다. 형 기분 좋았지? 보시는 바와 같이 잘하잖아요. 벌쩍부터 매미가 뛰잖아요. 참 잘하잖아. 처음에 우리나라 와서 그지? 하다가 그때 너무너무 난도 소문이 났는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 학원, 오늘 우리 받아들였는데 그때부터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1일에 적어라 좀 다. 11일에 올 수 있는 사람 11일에 적어. 수, 목을 낮에 하고 월, 하는 밤에 그대로 연습. 8시 반에 하고 토, 일은 반반이고 오늘 저녁에 수십 명의 시간을 맞추려니 연습 일정 조정도 큰일 행사도 많고 큰 대회를 앞두고 있어 다들 바빠도 시간을 내 열심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선배들의 모습은 그녀에게 좋은 자극이 된다 쉴 틈 없이 바빴던 하루가 지났다. 어깨 좀 줘봐. 나 어깨 줘봐. 어깨? 어, 깜빡다가 목 아파 죽겠다. 어깨 근육이 안 나오는 거 이유가 있어요. 제 남편 맨날 그 제가 근육통했어요. 풀어줬거든. 줘봐. 와, 이거 지금 근육통 나온 아야야. 말 수는 없지만 속정 깊은 남편과는 결혼 소개서를 통해 만났다. 좀 더 나은 미래를 믿고 낯선 땅 한국에 온 지 10년. 그 사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봄을 재석이와 영애도 얻었다. 지금 바쁜 하루하루는 이 아이들을 위한 꿈의 밑거름이다. 밥 짓는 냄새로 시작되는 티다오신의 하루. 요리하다 말고 어딜 뛰어가나 했더니 집 앞 텃밭이다. 바쁜데 바쁘고 근데 아직 뽑으면 나무는 재수생생하잖아요. 쉬엄쉬엄 하는 법이 없이 매 순간 정성을 다하는 티다오. 그러니 종종 걸음을 치다 못해 매일 바삐 뛰어다닐 수밖에 없다. 지난해 큰 수술을 받은 시어머니 대신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다 보니 손도 빨라지고 솜씨도 많이 늘었다. 아무것도 몰라 쩔쩔매던 10년 전이 정말 옛날 일 같다. 어머니, 야무는 거 파가 언제 넣는 거 아니야? 이 응? 호박 언제 넣으면 물렸는데? 네 칸에 들어간다. 아이고, 할머니도 잘했구만. 네 칸에 기다려. 어머니 잘했잖아요. 왜 어머니만 잘하면 내 여러 개 정도 못 비웠는데, 맞죠? 씻어서요. 집안에선 시부모님 병수발로. 바깥에선 농사일로 바쁜 며느리에게 지난해 시어머니는 분가를 권하셨다. 직진하는 건데 끝까지 모시겠노라고 고집한 건 오히려 티다우였다. 자식 키우느라 애쓰며 살아온 두 분의 세월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아버지 국도 드실래요? 약간의 맥주 시리얼 맥주 넣으면 맛있는데.